안녕하십니까. 이상완수 집사입니다. 광주 안디옥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제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심히 크고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안디옥교회를 출석하게 하신 마음의 동기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를 보면서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교회로 출석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박영우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접한 것은 2013년 WCC 부산 반대 집회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합류하며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WCC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으로 기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생각할 때면 어떻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단이 있고 활동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기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사탄의 미혹을 받아 넘어진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악한 사상에 관한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위기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부분적이지만 교회들의 대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줄 압니다. 저는 나라가 든든히 서야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있는데 나라가 잘못되면 자식들과 후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박해를 받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바른 교회를 찾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한 교회 핍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는 중대한 질병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는 어떤 국가 권력도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에도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인간은 태풍이 불어봐야 아는 것처럼 바른 믿음인가 바르지 못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굳센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는 핍박을 통해 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거세게 흔드는 중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교회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박영우 담임 목사님의 바른 지도와 또 믿음을 지킨 광주 안디옥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교회 비전에 대해 듣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광주 안디옥교회를 통해 교회 본질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광주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통일을 이루어주시며 교회 부흥과 100만 개 교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100만 교회를 이야기해 주시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100만 개 교회와 1000만 개 교회 또 수억 수십억의 말씀을 할 때마다 솔직히 제가 완전히 믿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박영우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박영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나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 가며 교회가 바로 서면 여러 혼란이 다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으로 허리가 붙어서 키가 작아진 형제들이 있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즉결 토형을 당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톱을 빼고 손가락을 자르는 형편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속히 광주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또 박영우 담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은 성령님 은혜를 받아야 바로 살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은혜가 각별합니다. 같이 교육을 받거나 새로 출석하게 된 형제 자매들과 얘기를 나눌 때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며 기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새 방언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박영우 담임 목사님과 존경하고 사랑이 많은 믿음에 굳게 선 형제 자매들과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박영우 담임 목사님 또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